김동진 통영시장님, 이문현 국회의원님, 유정철 통영시의회 의장님을 무대 위로 함께 모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다 함께 무대 위로,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사를 주최하신 김동진 통영시장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통영시장 김동진입니다. 이렇게 조형물 제막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각계에서 오신 여러 내외기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상영 해양관광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12년에 걸쳐서 약 400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형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곡절도 많았습니다. 이 조형물을 어떤 것을 상징하는 무엇을 여기에 만들어 세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람이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견해들을 하나를 모아서 뭔가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뭔가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형물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했고 또 공무원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거나 아니면은 거북선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다 이렇게 우리 강당에 대부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무엇이 좀 나으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무기명 투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이게 모아지질 않아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정말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거북선의 조형물은 또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우리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 수군들, 우리 장졸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상영 국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역사는 승자의 역사요, 기록은 장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말 이 대첩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수와 또 훈련된 장졸과 또 잘 다듬어진 과학적인 장비와 또 확실한 확고한 훈령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네 요소가 합쳐질 때 아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요소를 이 병선마당에 다 같이 우리가 기리자 하는데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나중에 제망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28개의 동상은 정말 한 군함에 그 당시 군선에 탔던 그 각 분야에서 그 전선에 임했던 분야별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공사, 고수, 길을 들었던 기수, 지휘관, 그 다음에 격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장은 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그런 모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장소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문현 국회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견나량이 내려다보이는 역사의 바다고 승리의 바다인 이곳 통영 견나량이 내려보이는 이곳에서 이렇게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그런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2008년에 제가 이곳에 국회의원으로 왔었는데 2009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장이 조성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참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국비와 도비와 시비 또 우리 통영 시민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서 이런 훌륭한 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난중일기를 보면 참 외롭고 두렵고 정말로 힘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을 대표해서 싸우는 최고의 장수이면서도 정규군의 물자나 보급이나 군병이나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외로운 싸움을 참 했습니다. 당시에 장군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역사에서 다 알고 있듯이 수많은 그 수병들이 오늘 해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함께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그런 혼을 기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광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광장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 통영시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쳐서 이 광장이 조성된 만큼 우리 모두 함께 오늘 한산대첩 기념 이 광장이 조성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앞으로 길이길이 역사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 광장을 기념하고 또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길이길이 역사에 남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통영 시민과 또 외지에 오신 관광객 여러분 다 함께 오늘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한산대첩의 그 승전의 그 광장을 다 함께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정철 시의 의장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통영시의 의장 유정철입니다. 오늘 한산대첩 광장 조형물 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형물에 충무공 이수진 장군과 28인의 수군들의 용맹과 길을 받아 우리 통영시가 발전하고 통영 시민이 건강하고 이 광장이 세계적인 광장으로 거듭나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십시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